수능 수학 가형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곡선 y는 곡선 x점 마이너스 3x 더하기 y제곱 x 위의 점 1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본 문제네.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y'을 구하는 문제네. 자, 이건 미분해 볼까? x제곱은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 2x 마이너스. 자, 얘는 곱에 대한 미분이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번에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 프라임 플러스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 프라임은 1이 되겠네. 자, 점 1,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x에다 1을 넣고 y에다 0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y 프라임을 구하면 돼. 넣어볼까? 1을 넣으니까 2 마이너스 0 넣으면 0 되겠네. 0 되고 1 넣으면 3 y 프라임 0 넣으면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3y'은 1이 나오겠네. y'은 3분의 1로 구할 수 있겠지. 답은 4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